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어디 가냐고요? 지금 오후 5시인데요. 지금 군자 가고 있어요. 지금 군자에 고객님 만나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제가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코로나도 중요하고, 또 일단은 거의 사람들이 제가 광장동, 광나루역에 있는데, 이쪽에 솔직히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가는데, 지금 군자역에 한 3명이 더 지금 커피숍에서 저한테 지금 상담받고 싶다고 해서 오늘 제가 뭐 바람도 쐴 겸 지금 여기 군자역 쪽으로 지금 대중교통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군자역도 차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차 끌고 가기에는 주차 때문에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바람 쐴 겸 날씨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네요. 네. 아, 뭐 하루하루 요즘 열심히 살고 있고, 또 4월 달에 뭐 보험료 이슈 있고, 또 뭐 보험료 인상이다, 보장 축소된다, 그런 것 때문에 뛰어야 되겠습니다. 네, 많이 바쁜데요. 일단 뭐 저는 항상 보험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 프라이메스에 제가 본부장으로 있지만 저희 다른 본부장님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설계사분들도 보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항상 감사드리죠. 재밌고요. 일단은 요즘에는 4월 달에 이제 보험료 이슈 때문에 지금 거의 집에 한 12시 정도에 들어가요. 정말로. 아우, 지금 여기 햇빛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요즘에 11시, 12시에 들어가는데 또 아침에 한 6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보험회사 이제 설계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보험의 전반적인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원수사 지점장들이죠. 뭐 라이나 생명이나 아니면은 뭐 메리츠화재나 뭐 KB손해보험이나 상품에 대해서 좋은 게 나오면 저한테 바로 영상 자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또 전파력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하는데, 아, 요즘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몸이 뭐 진짜 10개라도 바쁘지만 재밌어요. 왜냐면은 저는 유튜브가 이게 천직이 맞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니까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떠나서 일단은 저는 보험 일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성이 맞다고 하는데, 예,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저한테, 아, 오빠는 참 보험 일이 천성이 맞는 것 같다. 보험 아니면 뭘 먹고 살까. 예,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보험이 뭐 상품 공부한 것도 재밌지만 그냥 제가 워낙 또, 예, 성실 아이콘이잖아요. 보호망 열정.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책임감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뭐 영상에 이렇게 보인다고 또 겉으로는 또 등하시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예, 저 보호망은 항상 책임을 갖고 열심히 사명감 갖고, 예,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네. 아이고, 힘들다. 회사에서 지하철까지는 한 500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하철 안에서도 솔직히 영상을 찍고 싶은데 민폐일까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까봐, 저는 뭐 넉살 두꺼운 편이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오늘 벌써 수요일 끝났고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4월 이제 마감인데, 3월 마감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7일 동안 열심히 살고 그런 모습 많이 지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뭐 지켜봐 주시고, 저 또한 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고, 또 저희 고객님들 정말 보답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열심히 책임지는 보호망이 되도록 할 테니까 말뿐이 아니고 정말 실천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항상 시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지금 광장동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예, 광나루역 사거리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기 오른쪽에 광나루역이 있고요. 그래서 저쪽 대각선 있죠? 저기가 저희 프라이메스 본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0m 되는데, 일단은 뭐 워낙 본사가 또 그 뭐 엄청 크고요. 또 입사하실 분들도 많이 지금 오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뛰어서 갈게요. 아이고, 네, 힘들다, 힘들어. 네.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차가 또 막히는 것 같아요. 다시 얼굴로 뿅. 예. 아, 예, 프라이메스 또 제가 2012년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굴고 있었는데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여기 차에 집을 살까도 생각했는데
아, 광장동 여기 집이 왜 이렇게 비싸요? 여기가 뭐 학군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 지금 뭐 집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집값을 떠나서 네, 저는 보험인으로서 예, 주변에서 저를 보면 많이 쫓아오더라고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네, 그런 얘기 많이 쫓아오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해도 제가 그래도 살짝 유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쫓아오셔서 재밌고요. 네. 아, 네. 지금 빨리 가서 3명 상담해서 계약 받고 빨리 다시 회사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 보호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하철 타겠습니다. 뿅! 안녕!